김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법률 용어는 갇혀보는 일이 아닐까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 비대위 구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정치권의 가처분 신청은 그동안도 이어져 왔는데요. 대선 때도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각자에게 불리한 출판물과 통화 녹음 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게 해달라 잇따라 법원의 문을 두드렸었죠. 자, 가처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쓰일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가처분만큼 가압류도 자주 쓰이는 용어죠. 이번 기회에 좀 알아볼까요? 가압류는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에 하는 겁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종류라도 가압류를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면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이면 유체동산 가압류 이런 거죠. 자, 가압류 가처분은 일단 내가 판결을 받으면 내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대상 물건이 없어지면 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으니 우선적으로 조금 이것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해놓겠다라는 임시적인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묶어놓는 거를 가압류이고 뭐 어떠한 내용으로 처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제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가처분은 그래서 통상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 대상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공사금지 가처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그 임대 기간이 만료되거나 내지는 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나가야 될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을 퇴거해 달라 내지는 이 부분을 명도해 달라는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 대상의 그 소송을 제기하는 대상자는 바로 그 임차된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어와서 살게 해버릴 경우에는 그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가 있어서 이럴 경우 해놓는 것이 이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내가 소유권을 이제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제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또다시 다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 미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처분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이걸 입증하기가 쉬워서 가압류는 쉬운데 가처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걸 현물에 대한 그런 권리 자체를 보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가처분을 할 수 있어서 이러한 가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소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금지 가처분이나 어떠한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만 받아들여진다는 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친절한 상담 기대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얼마 전 혼자 되신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아 생활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유언장에 두 형제가 공평하게 남은 재산을 반씩 나누어 가질 것과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유품을 정리하고 보니 제가 사회 초년 시절부터 아버지께 월급을 쪼개 보내드렸던 용돈으로 보험에 가입하셨고 그 보험의 수익자를 저로 지정해 두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본 저와 형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장기 기증을 하자고 했지만
형은 크게 화를 내면서 절대 아버지의 사채를 훼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험금도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니 똑같이 반반씩 나누자는 것입니다. 남은 상속인은 저와 형 단 둘뿐인데요. 남은 주택과 상속세, 장례비는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금도 형과 나눠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 상속인이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제 둘인데요. 두 사람이서 의견이 이렇게 잘 모아지지 않는군요. 김하영 변호사님, 사망 후에 상속 재산이라는 지금 이렇게 남겨진 문제들이 간단치 않은데, 김하영 변호사님, 요새 이제 주택연금을 많이 가입하시고 정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버님이 주택연금을 받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남은 재산을 2분의 1씩 나누어 가지라고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주택연금을 받았던 이 아버님의 아파트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네. 주택금융공사가 이 아파트를 처분해서 이제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의 총액을 이제 가져가게 되고, 만약에 처분하고도 남은 돈이 있다면 이제 상속인들, 즉 이제 사연자분과 형에게 돌려주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지급했던 연금 총액을 이제 계산하는 법은 그동안 이제 매월 지급한 돈을 더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뭐 인출한 인출금이 있다면 그 인출금, 그다음에 초기 보증료랑 연 보증료에서 이 보증료, 그리고 위 금액들의 대출 이자를 모두 더한 것이 이제 지급한 연금 총액이 되는데요. 이제 만약에 연금을 가져가 것이 이제 아파트 처분 가액보다 더 많아서 오히려 부족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부분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주택연금은 유족연금이 없군요. 이렇게 정산을 하는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다음으로 상속세나 장례 비용을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이제 상속 재산의 관리나 보전을 위해서 뭐 소송을 하거나 이랬을 때 소송 비용, 그다음에 한정 승인을 했을 때 비용 같은 것이 이제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봐서 상속 재산 중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정 승인을 위한 비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한정 승인을 하면 이제 상속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상속 재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속 재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 비용으로 볼 수 있어 상속재산에서 지급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장례 비용 역시나 상속재산에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때 장례비는 이제 범주는 이제 사망하신 아버지의 이제 생전의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이제 그 지역 풍습들에 따라서 이제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해 주는데요. 이제 우리 판례는 이제 묘지를 구입한 비용도 장례비에 포함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상속세는 이제 상속에 관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인인 사연자분과 형이 분담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이제 보통 세무사분께 이제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데, 이때 세무사 비용도 상속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속세는 그 상속인들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제가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지금 이제 형하고 문제가 된 게, 지금 사연 주신 분을 수익자로 지정해 놓은 보험이 지금 문제인데요. 네. 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을 가입했고, 수익자를 이제 사연자분으로 지정해 두셨다는 거 보니까 이제 사망보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즉 이제 상속인, 즉 사연자분의 고유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분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형과 보험금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세는 부과가 된다면서요? 네, 이제 원칙대로라면 상속재산이 아니니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겠지만, 이제 과세 형평을 기하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은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네. 최근 그 어떤 배우의 해외에서 그 장기기증 그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사실은 좀 미담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지금 아버님이 장기기증도 유언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형제간이 의견이 다르군요. 이럴 때 어떤가요? 유족이 반대하면 장기기증에 관한 유언이 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우선 장기증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 이제 적출 이식을 하기 위한 적출의 요건으로 이제 법 22조 사망 1호에서 본인이 사망하기 전 장기 이식에 동의를 하였지만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엔 장기 적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명백히 밝혀도 유족이 명백히 거부를 하면 이 이식을 위한 적출 자체를 할 수가 없 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기증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장기 기증이 무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는 기증자의 의사를 우선을 하고 유족이 거부할 수 없는 규정을 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규정이나 개정이 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위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심의 과정에서 무산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족의 동의가 더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유언으로 사실은 장기 기증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도록 대언은 있는데 유족이 또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그 유언대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본인의 의사보다 그러니까 유족의 의사가 더 우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법 22조 사망 2호에서는 이제 본인이 사망하기 전 장기 기증에 뭐 동의도 하지 않고 반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족이 동의를 하면 이제 사망자의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양쪽 다 모두 전적으로 유족의 의사에 따라서 장기 기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본인의 생전 의사를 존중을 하고 또 장기 기증을 이제 활성화를 하는 측면에서 이제 유족의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기증이 이루어지는 관련 법규가 정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유언과 관련해서 김하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양성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나미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